은혜 받으실 말씀 본문은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구천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창세기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단이 뱀을 통해 하와에게 결정적인 미끼를 던지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미끼는 바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이었지요. 얼마나 달콤한 미끼입니까? 사단은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못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이 같은 말로 미혹하게 이르렀습니다. 명심하지 못하니까 미혹을 받죠. 명심하면 미혹 안 받을 텐데. 하와는 사단이 던진 이 말을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맙니다. 그러자 그 순간 욕심이라는 죄성이 마음에 들어와서 육신으로 자리 잡았지요. 이렇게 잉태된 욕심이라는 죄성은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의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이 시간은 하와가 죄의 열매를 어떻게 맺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문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그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선악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자 마음에서는 육신의 작용이 시작됐습니다. 그 결과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지요. 똑같은 선악과가 이젠 달라 보입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저기 비슷하게 좀 나옵니다. 선악과죠. 색깔입니다. 이는 마음에 잉태된 욕심이란 죄성이 세 가지 욕구로 발전했음을 나타냅니다. 먼저 선악과가 먹음직스럽게 여겨진 것은 육신의 정욕의 작용입니다. 다음으로 보암직도 하다, 즉 보기에도 아름다웠다는 것은 안목의 정욕의 작용이지요. 여기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의 작용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즉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했지요. 저 세상으로, 저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 주관자인 사단으로부터 왔습니다. 하와가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자 마음의 욕심이라는 죄성이 잉태됐고 그것이 육신으로 자리 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크게 세 가지 욕구로 발전하여 수많은 죄를 짓게 하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무엇인지는 요한일서 강의 10번, 11번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간단히 개념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은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입니다.
육신을 쫓아 범죄하려고 하는 속성. 육신은 사람의 몸과 죄성이 결합된 것이고요.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 곧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내 마음에서 빼내지 않으면, 또 이런 것이 강한 사람, 즉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뼛속, 예? 까지 이 골수까지 이런 게 박혀 있다며 죄성이. 그래서 그 뼛속까지 골수까지 그 빼내버리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지난주, 저지난주 한 도주에 걸쳐 이제 간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주시던데요.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 음욕이나 간음이나 육체일 행함으로 사망 이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회개한다고 와서 회개했다. 오늘 기도를 받고 작년 12월 25일 여러 용서를 받았다. 용서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된 거냐?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말씀해요. 정말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목자가 그만 희생하고 그렇게 몸까지 그렇게 해가면서 공의에 의한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면, 감사해서라도 얼만큼 낮아지고 충성하면서 기도하며 자기를 영을 향해서 열심히 가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은혜 갚는 길이고 은혜를 아는 자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는 내 마음속에 있는 간음기를 빼는 게 아니다. 말로 입술로만 회개했다. 또 몸에 할례한 사람들, 남자들이 몸에 거기를 뭐 잘라버린다. 할례한 사람도 할례했다고 해서 죄사함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해요. 내가 이제 행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할례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마음에 있는 간음기나 음욕이 다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런 게 없어져야 언제 죄사함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너무 두렵고 이제 지옥 가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회개한다고 하고 이렇게 했지만, 참잠하지만 그것이 어느 땐가는 안심할 때, 또 어느 땐가는 되살아나고, 또 사단이 역사하면 또 음욕이나 간음이나 또 여자를 본다, 뭘 보면 또 그런 마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걸 회개했다고 하겠느냐? 아니라고 말씀해요. 저 비유를 들어, 제가 도적질을, 어떤 사람 도적질을 합니다. 도적질을 하는데 훔치고 이렇게 도적질해요. 그런데 이제 회개를 했습니다. 난 다시는 도적질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것이 회개냐? 회개냐? 회개가 아닌 거예요. 참 회개는 뭐냐? 내 마음에서 도적질할 이 마음을 빼내 없애버려야 그게 회개라 이 말입니다. 여전히 마음에는 도적질하고 싶어요. 저기 돈이 있다, 금덩어리 있다면 여전히 마음은 도적질하고 싶은데, 내가 도적질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절제만 하고 있는 거, 참고만 하고 있는 거지, 마음에는 여전히 도적질하고 싶고 훔치고 싶은 거예요. 즉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세요. 내 중심이 깨끗해야 되고 성결돼야 되고. 그런데 중심은 여전히 악이 있고 비진리가 있고 죄악이 있고 도적질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회개겠느냐? 또 누구를 미워한다. 그러면 지극히 참 미워하는데, 미워하면 안 되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회개했습니다. 회개해서 이제는 다시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는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은 여전히 미워하고 있다면, 그러나 예전처럼은 하지 않아요. 예전에 미우면 때리기도 하고 혈기도 내고, 오면은 미운 사람이 오면 뼈쪽 눈으로 흘기기도 하고 흘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참고 견디고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그 자가 싫고 밉다 이 말입니다. 내가 변했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 미움이란 걸 빼내지 않았는데 이것이 회개냐?
여전히 미움이라는 이 악을, 죄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를 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니 기도받고 했으니까 다시는 그런 행함으로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 구원은 받겠지만, 이것이 다시는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땐가 세월이 지나고 안심이 되면, 이제 두려움이 살아 안심이 되면 다시금 그 죄성이 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즉 잡초나 이런 잔디 이런 거를 이제 없애려면 뿌리채 뽑아내야 되는데 왜 자르기만 했다면 자르기만. 그러니까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되살아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음 속에서 중심에서 또 뼛속 어느 죄를 너무 악을 행하고 너무 죄를 많이 지르 이런 것은 뼛속까지 박힌 이 죄성을 뽑아내지 않으면은 다시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간음했다면 다시 간음할 마음이 생기고 음욕이 생기고 분명히 결혼하지 않겠다고 서약에 놓고 다시 여자를 보면 그런 마음이 동하고 생기고 서원도 깨트려버리는 거죠. 분명히 서원해 놓고. 이런 것이 무슨 회개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참 회개는 내 마음에서 그런 죄성이 없어질 때까지 금식하고 철회하며 빼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없어져야 사라져야 그것이 참 회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성결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영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여전히 내가 악한 것이고 비진리 죄가 있는 것이고 성결과는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은 기본적인 겁니다. 상담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이만큼 말씀을 들으면 아, 죄는 어디까지 어느까지 어떻게 빼내 없애야 되고 그래야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너 깨끗하다 성결되다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이를 분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저번에 이제 간증한 뭐 송지영, 송승철 형제 같은 경우 봐요. 예를 들어 송지영 죄성 자체가 없다며 마음에 죄를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세상 것 취하지도 않았고 태어나서부터 진리대로 교육받고 진리대로 성장하니까 죄 자체가 내 마음 안에 없다면 악도 없고 미움도 없고 간음도 없고 그러니까 죄 짓지 않고 미혹도 받지 않고 미혹 누구 하지도 않는 것이고 얼마나 깨끗하게 세율사명에 가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여러분이 뽑아내기가 어려운 게 간음이나 음욕인 것 같아요. 그냥 간음이나 음욕을 빼내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닌데 내가 빨리빨리 이게 빨리빨리해서 영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간음께 음욕도 없어지는 거 원적으로 들어가 버리면 생각 자체도 없어져 버려요. 이게 제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영으로 들어오면 내가 한 말을 다 이해가 된다. 원적으로 들어와 보면 내가 옛날에 했던 말이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본인이 체험해보면 안다 이 말입니다. 영으로만 이제 들어오고 있고 들어온 사람들 죄 지을 생각 안 나요. 보면 싫어요. 그리고 생각 나 떠올려지지도 않아요. 미움 안 떠올려져요. 간음 음욕 떠올려지질 않아요. 그런데 원영으로 들어가면요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올려져요.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죠. 여기 사람들은 나 영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해될 거예요. 원정으로 들어가면 어떤 죄든 간음이든 여자를 음욕을 생각하려고 해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가 안 되는 거예요. 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 판단하잖아요. 누구는 뭐 거짓말했을 거다, 도적질했을 거다, 간음했을 거다 판단하는 사람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 건가요? 영으로 들어가면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조상의 죄든 또는 이사회 지었던 죄가 다 말끔히 사해지고 깨끗해지고 이제 새로 삶을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얻어지는 거죠. 아멘. 다시는 후퇴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온 영으로 들어가면 생각 자체도 되질 않아요. 왜냐하면 영으로 들어가면 가늠기가 없어져요. 그 음욕이 없어져요. 원령으로 들어가면 가늠기 자체가 아예 없어지고 음욕 자체가 아예 마음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를 못해요. 또 생각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마음에가 없으니까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걸 더 쉽게 비유하면 그 이제 할례해버린 사람이 할례해버린 사람 음욕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할례해버리면 가늠기가 자꾸 생기니까 지금 할례를 하다 버리려고 해도 안 되니까 지금 할례를 한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이 버리려고 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할례를 했다면 죄 안 지으려고 음욕이나 아니면 그 이제 가늠이나 안 하고 좋은 쪽 세상 갈리니까 죄 안 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례해버린 사람은 알아요. 본인이 음욕이 생기질 않아요. 가늠기가 없어져. 그래, 음욕이 생기지 않으니까 가늠할 수가 없어요. 발동이 안 돼요, 발동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남자의 호르몬 작용, 이런 호르몬 작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욕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고, 할 수가 없다면. 그런데,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게 다 빼내고 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온영으로 들어가면 더군다나 깨끗하기 때문에 보아도 음욕이 생기지 않아요. 할례하지 않았어도 보아도 뭘 어떤 걸 본다 해도 가늠기 음욕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하는 것이고 성결되다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알지도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 되었는데 영의 자녀가 되고 온영의 자녀가 됐는데 육의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고 정죄한단 말이에요. 우리 일꾼들도 죄 정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능력도 받고 권능도 받아서 마지막 때 사역해야지 아니 그러면 사람 하나 변화시킬 수 없다 이 말. 너무 죄악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죄를 먹고 마시고 살기 때문에 능력이나 권능을 입어야 상대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으면 한 영혼 변화시키는 것도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신방 간다고 해도 상대가 변하지 않아요. 마음의 할례에서 자꾸 영을 들어가는데 그렇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게 신방만을 다녀도 그 영혼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등록했다가 1년, 2년, 3년 됐다가도 떠나버리는 것이고 영혼이 변화 안 됐으니까. 이런 목회, 이런 목회를 해서 되겠습니까? 똑소리 나게 한 영혼이라도 변화시키고 죄를 버리고 악을 버리고 성결되게 하고 영으로 들어가게 하고 영혼이 잘 되게 해주는 그런 조언과 우리 일꾼들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신방만 왔다 가서 밥 한 끼 먹고 간식 먹고 그러고 다녀. 이게 뭐냐 이 말이야. 이게 자기가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보다 영은 질서가 있어서 내가 상대보다 영으로 높아야 그를 그나마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영의 가정 가서 어느 종이 아무리 질서상 높, 육으로 질서 높아도 어느 영의 가정, 영이 아닌데 영의 가정 가서 어떤 100번 신방을 해줘도 아무 성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영의 가정 신방을 하려면 그 신방하는 자가 온 영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신방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뭔가 변화시키고 은혜를 주고 깨우쳐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영에 대해서 여러분이 너무 많이 이제 아시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왜? 이해가 될 테니까. 예. 사람에게 있는 죄성이 겉으로 표출되려고 하는 욕구, 곧 범죄하고 싶은 욕구가 육신의 정욕입니다.
간음하고 싶고 혈기 내고 싶고 도적질하고 싶은 욕구, 미워하고 싶은 욕구,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욕구가 다 육신의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먹고 싶다 한 것은 단순히 식욕이 생겼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먹지 말라 하신 말씀을 어기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려는 마음, 곧 범죄하려는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이는 육신의 정욕의 작용이지요. 다음으로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어 유구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입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이라면, 그러니까 영으로 들어갔다 하면 안목의 정욕이 없으니까 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건 눈으로 봐도 귀로 아무리 들어도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나쁜 그냥 이상한 걸 봐도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서 동요가 없고 음욕 간음이 없고 그러니 생각 속에 작용이 안 되고 할례해버린 사람 같다 하면 그나 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이 할례해버린 것보다 더 성결된 겁니다. 왜? 할례한 것은 세월이 지나면 또 마음의 정욕이나 음욕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그래요. 육의 작용만 못할 뿐이지 마음에는 아직 남아있다 이 말입니다. 여자를 보고 이쁜 여자를 보고 뭐 하면 마음에 그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정욕이. 그런데 영이나 온유로 들어가 버린 사람은 그 자체가 마음이 없기 때문에 더 깨끗하게 되고 더 성결되고 그런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찌하든 빼내버리려고 노력해서 빼내는 것이 좋은데 굳이 몸에다 칼을 댈 이유는 없지 않아요. 사람이 어떤 것을 경험하면서 좋다는 느낌과 함께 마음에 담아 놓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다음에 그 경험을 연상시키는 것을 보고 들을 때 좋았던 그 느낌이 되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상, 경험을 연상시킬 수 있는 어떤 걸 보았다 들을 때 바로 그 좋다는 느낌이 되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예전에 좋은 느낌으로 세상을 취했던 사람이 그 느낌을 되살릴 만한 것을 접하게 되면 다시 세상을 취하고 싶은 욕구가 강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큰 거예요. 몸에 그냥 할례를 해버렸다 해도 또 세월이 지나고 마음이 해이해지면 또 그러한 것을 보고 들을 때 또 연상이 되고 그러면서 또 그런 욕구가 이제는 뭐 할례하기 전보다 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후회란 게 낫게도 내가 괜히 결단을 냈나? 내가 괜히 결혼 안 하겠다고 내가 결단한 거 아닌가? 이런 하나님 앞에 해놓고도 하나님 다시 서운케 하는 이런 생각들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만약에 내가 서운했다면 그건 후회도 있어서 안 되고 100% 그대로 지켜나가야 돼요. 세월이 지나니까 후회되고 내가 왜 이렇게 서운했나 한다면 그건 거짓 서운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서운은 어길 수도 없는데 거짓 약속이 돼버리니 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런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서운했다 해놓고도 그리고 지킨다고 지켜도 하나님 앞에는 큰 결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욕구를 쫓아 육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까지 기도하고 회개해서 빼내버리는 것이 참이라고 말씀한다 이 말. 빼내버리는 것. 하와도 선악과를 볼 때의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명심했을 때는 선악과의 근처에도 가지 않으려 했을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마약을 떠올리면 어떻습니까?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위험하다, 끔찍하다 이런 느낌과 생각이 들죠. 왜 경험이나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압니다. 지식으로는.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중독되면 굉장히 힘들다.
중독에서 벗어나기도 힘들고 나를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경지로 빠져들게 되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틀에서 합니다. 그래서 먹으려고 않고 보려고도 않게 되지요. 자, 마약은 몸과 마음을 서서히 상하게 하다가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은 마약에 취했을 때의 느낌이 강하게 남아있지요. 너무 좋다는 느낌에 사로잡혀서 멸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처럼 유국어시 좋은 느낌으로 입력되고 그것을 다시 보거나 듣거나 취함으로써 범죄하려는 속성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래서 전에 여러분 사망에는 죄를 지면 지옥 가니까 지옥을 체험해보라고 뜨거운 물에 손을 담가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순종한 사람들은 뜨거움을 알았을 거예요. 그 물에 끓는 물에 손 좀 넣었다가 얼른 뺐는데도 그 뜨거움이 어떻다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 감히 지옥을 상상할 수나 있겠습니까? 순종한 사람은 그나마 복이에요. 자, 제가 지옥 좀 보여드릴게요. 실제 지옥을. 그럴까요? 어느 분이 기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이 보이세요? 모르고 기도하는 장면. 보이죠? 오로라 빛으로 두르고 있는 곳이에요. 오로라 빛이 위에 쏟아지고. 예, 요거는 같은 인물인데, 예,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장면이 보일 겁니다. 보이죠? 손을 들고, 그 오로라 빛이 위에서 강하게 이 기도하는 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인데, 목사님인데요. 이번 휴가를 가는데, 제가 처음에 휴가할 때는 옛날에는 휴가 한 분이 휴가 가서 이렇게 했단 말씀을 들었을 때 듣고 이번에 순종을 한 거예요. 내가 휴가 때 놀러 간 게 아니고 산으로 이렇게 기도하러 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로라 빛으로 이렇게 둘러주셨어요. 예, 이거는 이제 지옥이 아니고요. 2주 전에 말씀이 주신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오로라 통해 지옥을 보여주겠다. 지옥도 찍히게 해주고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했는데요. 벌써 이렇게 찍혀 나올 줄 몰랐어요. 언제 때가 되면 나올 거냐 말씀했으니까 찍히긴 나올 텐데, 아, 벌써 지금 이렇게 찍혀 나오는 거 오로라. 이걸 보면, 이것은 지금 이쪽 이면이, 이걸로 비춰줘 보세요. 예, 저 면이 지금 지옥 사자가 보이고요. 사람들이 참 지옥불에서 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아, 끔찍하잖아요, 지옥불. 나는 이거는 유황못인가 했는데, 영안이 밝게 보는 분들이, 희진 목사님 보는 분들은, 불못이라고 하네요. 이게 불못이고, 지옥사자가 보이고, 지옥에서 타는 사람들이 보이고요. 저기 비슷한 거 나오네. 예,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오로라 찍고 있는 물고기든 꽃이든 과일든, 요즘 어떤 분은 과일요 많이 찍었더라고요. 과일 종류 다 다르게 과일 종류를 다른 과일들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오로라
근데 천국에는 하얀 과일이 있나 봐요. 하얀 과일이 또 막 찍히죠. 과일, 꽃, 뭐 이렇게 해서 천국에 있는 것들을 착 이제 여러 모양으로 이쪽 안에도 여러 모양 찍혀 나왔는데 우리가 장차 천국 가면 천국에서 볼이라는 것들을 이제 찍고 있습니다. 근데 지옥도 지금 찍혀 있고 어젠가 기도 원장이 보여준 성령의 검은 처음부터 찍혀 나왔어요. 이렇게 기도 원장님은 늦게 보셨나 봐요. 성령의 검은 오래전부터 찍혀 나온 건데, 네, 천사 모습, 저 성령의 검, 다리 꼭지까지 검 모양의 형태가 좀 선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 물고기가, 고기가, 그 먹이를 먹는 모습.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그건 진짜 대상감인데, 이번에, 이번 때보다 늦게 들어와서 이게 못했는데. 예. 저 고기들이 움직이면서, 아가미도 움직이면서 그 먹이를 먹고 있잖아요. 저, 보이죠? 예. 네. 천국에는 먹이가 이제, 저런 게 먹이가 되나 보죠. 이 땅처럼 살생이라는 게 없으니까 뭐 그냥 뭐 잡아먹으려지 뭐다 저렇게 먹이로 해서 예. 참 신기하잖아요. 미술 잘 그린 사람이 그랬죠? 그랬나요? 네, 여러분 핸드폰에도 직접 찍히는 거니까 그런 이제 쓸데없는 말 할 사람 없을 겁니다. 네. 여러분이 직접 찍을 수 있으니까요. 네, 물고기들 찍었는데, 그, 자기 밥들을 먹고 있잖아요. 예, 움직이고, 배에서 가서 이렇게 밥을 먹는 모양까지 나오잖아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네. 그러니 지옥은 또 얼마나 무서워요. 불못.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전문의도 그렇고 더 이상 죄 짓지 말라는 겁니다. 저런 무서운 지옥이 있는데 누가 지어냅니까? 거짓말합니까? 수많은 증거를 저는 보여드렸는데 안젤리카의 간증이 아니라 해도 지옥책, 천국책 하나님 주셔서 우리 재단 편찬에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이 있고 친히 이렇게 이제 지옥 불까지 하나님이 오로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로라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천국 또는 지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 생의 자랑이란 현실의 모든 향락을 쫓아 자기를 드러내며 자랑하려는 속성입니다. 유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남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부와 명예, 지식이나 권세, 외모에 대해 칭찬을 받으면 기분이 좋고 남들이 보내는 부러움의 시선을 즐깁니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곧 이생의 자랑으로 인해 여러 가지 유괴의 것을 취해 나갑니다. 하와도 그랬습니다. 자신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 곧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그런데 선악과를 보니 과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이생의 자랑을 충족시켜 줄 수 있을 만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처럼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은 후 선악과를 보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발동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더 나아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먹게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로부터 선악과를 먹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하와를 호되게 꾸짖고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끌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요. 이상하리만치 순순히 하와의 말을 따랐습니다. 결국 아담도 사단의 계략대로 선악과를 먹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담이 하와의 말에 쉽게 응한 이유는 그도 온전한 영의 존재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생명이었지만 온전한 영의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영의 존재였지요. 하나님의 기운인 생기가 빠져나가면 근본 흙의 성질을 가진 유구 존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생기, 자라는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 빠져나간다고 하면 근본 흙의 성질을 가진 육의 존재로 돌아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아담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성을 알고 있었지요.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의 지배자로 있지만 온전한 영의 세계인 셋째 하늘의 존재와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익히 알았습니다. 이에 아담도 온전한 영의 존재에 대한 동경심이 있었지요. 하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단은 이 점을 이용하여 뱀을 통해 교묘하게 미혹했지요. 상대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하와를 먼저 미혹했고 다음은 하와를 통해 아담을 넘어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부분에서 마음에 새겨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바로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행동을 하도록 미혹할 때에 아담처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즉시 단호하게 물리쳐야 하지요. 아멘. 이와 함께 미혹하는 상대가 회개할 수 있도록 깨우쳐 줘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 책임감을 별로 느끼지 못할 때 더욱 쉽게 죄에 빠져들고 맙니다. 아담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하와가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권합니다. 먹어봐요. 괜찮아요. 이에 아담은 너무나 쉽게 응한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핑계로 쉽게 죄를 범합니다. 다들 그러니까 나도 괜찮겠지. 내가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닌데 생각합니다. 이처럼 다들 그런다는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도에서 벗어나고 불법을 행합니다. 예를 들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다른 업체들은 다 편법을 쓰는데 나만 혼자 정도를 걸으면 나만 손해다라는 생각이 틈탈 수 있지요. 사단이 이런 생각을 불어넣어 불법을 행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도 정도 경영을 하여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모두가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지요. 누군가를 통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하는 말을 들었다면 그게 바로 죄의 길로 미혹하는 말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에 어느 분이 이렇게 이제 문방구 같은 걸 하는 분인데 물건을 사러 오면 만약에 이 물건이 이제 10만 원짜리다. 10만 원을 이제 산다. 그러면은 12만 원으로 써 달라고 한대요. 12만 원. 12만 원에 팔았다고. 그러면 2만 원은 이제 그 물건 사러 온 사람이 착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문방 주인은 이제 작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이 물건 사러 온 사람은 10만 원 사가놓고 12만 원 영수증 써달라. 그러면 12만 원 안 써주면 딴 데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른 문방구 여기 아니면 다른 데로. 그러니까 당고를 안 놓치려니까 써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주인에게 가서 속일 거 아닙니까? 내가 12만 원을 썼다고 샀다고 영수증을 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은 모르니까 12만 원을 사온 줄로 안다 이 말입니다. 2만 원은 착복한 거라며 주인을 속이고 자기 양심을 속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장로님 그걸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 저에게 상담을 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또 다 그렇게 편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도 정도 경영을 하세요. 그 제 경우를 설명해 주세요. 옛날에. 내가 정도 경영할 때 하나님이 선한 그런 사람들 보내줘서 단골로 이렇게 해서 다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해 주세요. 그런데 장로님이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뒤로 정도 경영을 했는지 아니면 안 했는지 장로님은 아실 게고. 정도 경영 안 하면 손님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그러니까 장사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하나님은 선의 편에 있는 건데 선의 편에. 선하게 경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더 선한 사람들 단골로 보내주실 것이고 그 사람 마음 변지 않게 해주실 것이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도를 못 걷죠. 편법을 쓰고 불법을 쓰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어디서 물건 사올 때 그런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하나님 돈으로 사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편법해서 내게 용돈으로 얼마씩 먹는다면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세상에서도 미움보다 무관심이 나쁘다는 말을 하죠. 분명히 상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모른 채 한다면 이는 너무나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형제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8장 15절 17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저 사망길에서 구원했으니까 그 형제를 얻은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성경대로예요. 성경대로. 그러지 않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행위들을 옳은 게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범죄하니까 그거 갖다가 즉각 교회를 알리고 그러라고 하지 않았었다 이 말이에요. 권면에서 들으면 얻는 것이고 권면 듣지 않으면 또 하나의 말씀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나보다 더 위에 들을 만한 사람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 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했죠. 그런 절차 한번 내가 해서 듣지 않으면 두세 명 더 들을 수 있는 알았어요. 그런 더 사람 가서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 그때 할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으면 이방과 세리가 척이나 내쫓아버리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내줘버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구원도 못 받죠. 또한 야고보서 5장 19절 20절에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여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도 말씀하시기를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이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단의 미혹을 스스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제 더 나아가 믿음이 연약하여 아직도 죄를 짓는 영혼들에게 여러분이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내치고 무조건 교회 알리고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사랑으로 절차를 따라 이렇게 그가 돌이키도록 하는 것이죠. 모른 채 하고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닌 것이고 무관심한 것도 사랑이 아닌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도 소외됨 없이 모두 함께 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구절부터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어떻게 변해 가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눈이 밝아졌다 했습니다. 손아까를 따보니까 눈이 밝아졌어요. 그거 얼마나 좋아요. 눈이 밝아졌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자, 이는 혼우작용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혼우작용이 뭡니까? 생명. 살아있는 생명 자체였어요. 그 마음만 있었는데 이제 혼우작용이 지금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우작용이 시작되자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죠. 생명, 영 자체였는데 이제 여기서 혼이 지금 입력되고 있는, 혼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혼적인 작용이. 이들은 선악과를 먹기 전 수많은 세월 동안 옷을 입지 않은 채 잘 지냈습니다. 참 나쁜 사람들이죠? 성도님들 참 에덴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옷도 발가벗고 살고. 입고 있는 사람 볼 때는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아니죠. 아까 말한 대로 영이나 온전히 들어가 버리면 혼적인 작용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 눈으로 봐도 들어도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에덴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생명 영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혼적인 이런 게 육신의 일이나 이런 혼적인 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범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발가벗고도. 남자 남자 여자 여자 다 발가벗고 살아도 내게 주어진 아내, 내게 주어진 남편에 그런 나쁜 마음이 틈타지도 않고 하는 것이고 정도,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너는 왜 옷 안 입었냐? 나는 입었는데 그러지도 아니하는 것이고 입는 게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는 건데 그러나 에덴 동산은 머리급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입습니다. 네, 그래도 머리급이기 때문에 하나님 입혀줬어요. 근데 입었다고 해서 뭐 더 착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안 입었다 나쁜 게 아니고 원래 입지 않아야 되는데 머리급을 나타내줘서 이렇게 입혔고 또 앞으로 육의 관계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앞으로 일도 있었으니까 이렇게 입혀놓았고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은 후부터 벗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게 여겨졌지요. 그래서 치마를 해서 입었고요. 그 오랜 세월 동안은 한 번도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부끄러워졌을까요? 바로 비진리에 속한 혼우작용 때문입니다. 이미 마음의 육신이 자리 잡았고 하나님의 명을 거스리고 선악과를 먹는 육체의 일까지 나왔지요. 이제는 혼우작용을 통해서 육신의 생각도 더 활발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은 일과 혼우작용의 시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말씀하셨지요. 이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일을 행하면 정녕 죽으리라 마찬가지입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면 사망의 일은 육체의 일을 행하면 정녕 죽는다. 사망이를 이제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사망에 이른 죄 중에도 두 가지로 또 나누어져요. 지금은 사망에 이른 죄 중에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죄가 지금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대입회 때. 그런데 회개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른 죄를 지고 회개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면 이런 것은 회개도 되지 않고 회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지면 바로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건 구약이나 신약에 누누이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만에 하나로 그런 죄를 지어 지옥 가지 않도록 저는 누누이 개척 때부터 설명을 해온 거예요. 이런 죄는 사망이 이른다. 그래서 회개도 할 수 없다라고 누누이. 그래서 누누이 이렇게 이런 죄를 가르쳐준 재단이 아마 이 재단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또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별한 신앙, 특별한 동네 아닙니까? 자가용 차를 타고 가다가 여러분 실수로 졸음운전한다 또는 다른 차가 와서 들이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치킨 만든다고 이 동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이렇게 영으로 들어가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병도 재앙도 만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영으로 이렇게 들어온 사람 중에 그만 이게 아킬레스건이 끊어져 버리고 이렇게 한 분이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끊어져 버리고 그리고 이제 피가 나와서 속에 붓고 그런 병원에서 그러더래요. 나 직접 당사자고는 아직 대화 못 해봤습니다만 어떻게 그 통증을 견디느냐, 그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제 나서 제가 기도를 해줬어요. 직접 기도는 못했고 누가 알려줘서 이제 전화상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 받고 그리고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깨끗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사람은 뭔가 지금 그 제가 뭔가 있지 않는가 하고 이렇게 터치는 해봤습니다만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기도 받은 게 바로 낫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단에서 서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는 인도자들을 우리 특히 젊은 층 또 학생들이 너무 좋아한다고, 팬이라고 좋아한다고 자꾸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견뎌냅니까? 한두 통도 아니고. 얼마나 바쁜데 시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다. 근데 뭐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그럼 일일이 전화하는 거 확인할 수도 없고 누구 전화한지도 모르고 아무 거 받을 수도 없고 일일이 확인해요. 어떻게 그걸 해요? 처리를 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그렇게 전화하는 거 아니고 문자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 그런 팬도 아니겠고 이건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을 만한 사람, 또 여러분이 영적으로 사랑할 텐데 그런 육적인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로 우리 괴롭히는 거고 힘들게 하는 거고 너무 시간 많은 걸 빼앗기게 하는 거고 그런 이거 일일이 답할 수도 없고 문자에 이렇게 뭐뭐 있으면 설명할 수도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많이 하고 머리급에 있는 분들이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공개했다가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니까 늘 바꾸는 이유가 그거고 아무것도 없다는 또 소문 나가지고 또 오면 감당을 못하니까 바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전화번호를 누가 알려달라고 아는 분이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요즘 전화번호 또 바꾸고 있어요 막. 우리 단에 쓰는 사람들이 너무 그냥 여기 전화하고 문자 보내니까 어떻게 전화번호를 알았는지 누가 가르쳐주니까 그렇죠? 그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교구장이나 내 지도교사가 아니잖아. 내 지도교사나 교구장은 자연히 자기 전화번호 다 양떼가 알려주는 거고 무슨 일 있으면 신방하고 기도받고 신방 요청하고 하니까 당연히 알려주는 거지만 이런 경우에 보면 신방해야 되고 신방 요청하고 상담해 주는 그런 단에 서는 분들은 그런 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이렇게 누구가 안다고 알려주고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분들은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돼요. 그 결국은 전화번호를 또 바꿔야 되고. 그래서 몇몇 분들이 전화번호 또 바꾸는 걸 알게 바꾼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성도님들,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 그러지 맙시다. 사랑한다면 괴롭히는 게 아니죠. 사랑한다면 오히려 섬기고 상대가 더 편하게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지. 그러게 괴롭히는, 나는 괴롭히는 게 아니다. 결과는 괴롭힌 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씀대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인데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생명은 흙으로 빚어진 몸에 영의 기운인 생기로 채워진 상태입니다. 이 생기가 빠져나가면 생명도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영의 기운을 더 이상 공급받지 못했지요. 반대로 육의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죄의 물꼬를 한번 터주자 이제 육의 기운이 밀려 들어왔지요. 육의 기운이 밀려 들어오는 만큼 생기는 빠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생기로 충만했을 때는 영혼 육 중 영이 주인이었습니다. 생기로 충만했을 때는. 근데 혼과 육은 영의 지시대로만 움직였죠. 미니 은사 집회 때, 미니 은사 집회 아니죠. 금요철에 저번에 은사 집회 1, 2, 3회 했죠. 그때 제가 그때 설명했었죠. 예, 그런데 혼과 육은 영의 지시대로만 움직여야 하는 것인데, 이젠 반전이 된 것입니다. 육의 기운으로 채워지는 만큼 혼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혼의 작용이 비진리에 속한 것으로 나왔다는 점이지요.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육신으로 인해 비진리의 생각이 떠오르고 나아가 죄까지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선과 악을 알게 된 자체만으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이 시작됐다는 점이죠. 여러분이 죄를 지으면, 죄를 전혀 안 짓던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때 혼의 작용이 시작되잖아요. 한번 도둑질하면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래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요. 도둑질 안 했을 때는 감히 소도둑이 아니라 도둑질도 안 했는데 바늘 도둑했더니 그 다음에는 그것이 점점 도둑이 커져서 자라서 소도둑도 소도둑질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간음도 마찬가지예요. 음욕도 마찬가지예요. 사망의 죄도 다 마찬가지예요. 스킨십은 괜찮겠지 했던 것이 그것이 결국은 사망의 죄로 이어집니다. 스킨십도 사망의 이른 죄가 된 그거를 하니까 더 강한 죄가 들어오더라 이 말이에요. 강하게 작용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사단은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해 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것쯤은 괜찮겠지 손도 한번 잡았으니 이것쯤이야 괜찮겠지 근데 이것이 두 번 세 번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둘이 차도 타지 말라는 거예요. 차 타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손을 잡으니까요. 슬며시 와서 손을 잡아요. 어느 작용이 지금 하고 간음 음욕이 있어서 같이 탄 거예요. 타자간 사람은 그런 게 있어 탔고 또 못 이긴 척하고 어떤 핑계대고 탄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탄 거고 그러니까 슬그머니 잡으면 뭐 못 이긴 척 가만히 있다가 결국은 더 친해지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죄를 짓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런 걸 속성을 하는 하나님이 개척 때부터 일체 그리 못하게 막았던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죄들을 범했던 것이지요. 선과 악을 알게 되었어도 모든 것을 선하게 영으로 생각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니 결국 죄를 짓게 되지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먹은 후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벌거벗어서 부끄럽고 창피하다라는 육에 속한 혼의 작용이 문제이지요. 영으로 생각하면 부끄럽고 창피할 것이 없습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벌거벗고 살았고 에덴 동산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에 비진리가 심겨지니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전번에 내가 이제 말씀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영으로 우리 성도님 대부분 영으로 들어오면 가난 시대 영으로 이제 대부분 들어올 거고 영으로 들어오면 그때는 단에 서는 사람들이 단에서 찬양하고 일동하고 무용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렇게 답답하게 여름에 입고 있을 이유가 없다 이 말이에요. 속옷 바지 꼭 입어야 되고 고쟁이라고 합니까? 꼭 입어야 되고 거기다 갈때 치마 입고 긴팔 입어야 되고 긴팔도 또 두꺼운 입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간음을 안 하니까. 그러나 육의 사람이 만약에 간음을 하기 때문에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더운데 곤욕 아니에요? 땀은 얼마나 뛰고 얼마나 나겠어요? 옷도 두텁게 입고. 그러니까 에어컨이라도 잘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뛰고 막 해도 땀 좀 안 나게. 땀 나면 또 얼마나 고민돼요. 화장 했는데 이것도 땀 흘러내리면 또 화장 지워지니까 신경 쓰이죠. 이 눈화장 했는데 지워지면 검은 물이 흘러서 신경 쓰이죠. 여러모로 신경 쓰이는 게,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단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다 옷은 그냥 이미 땀으로 확 젖어가지고. 참 빨리 영으로 이제 탁 돌아버리면 그런 염려, 그 훨씬 가벼워지고, 또 여름에도 가볍게 입고 덜 덥게 입고 이렇게 찬양, 율동, 무용 할 수 있잖아요. 그 얼마나 그때가 오면 좋겠어요. 간음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음욕 없고, 사단 역사하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변화를 비유대로 설명하겠습니다.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이 있다고 합시다. 두 방송은 항상 전파를 쏘아 보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늘 중앙방송을 들었습니다. 중앙방송의 전파가 매우 강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주파수를 항상 중앙방송에 맞췄기 때문이지요. 지방방송은 틈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파수 다이얼을 다른 데로 돌리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일이지요. 그러자 중앙방송 소리는 희미해졌고 이제는 지방방송 소리가 더 또렷이 들립니다. 그러겠죠? 이처럼 아담이 생명일 때는 온통 영의 기운에 쌓여 혼의 작용이 일어날 수 없었지요. 영의 기운이 빠져나가자 영의 세력이 약해졌고 혼이 주도권을 잡아 활발하게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런 걸 명심해서, 내가 회개하고 육체를 이런 사망이를 치는 걸 회개하고 내가 돌이켰다면 다시는 그런 것이 틈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려고 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생각이 떠올리면 금식에서라도 빼내버리고, 이래서 온전히 구원에 이르러야죠. 생각하니까 틈이 타니까 또 생각이 가고 그러면 점점 사로잡히는 거예요. 또 옛날 일이 생각나고, 어떤 사람은 좀 외롭다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외로움이라는 게 없거든요. 아, 기도하기 바빠, 말씀 보기 바빠, 말씀 듣기 바빠, 영에 무장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일 또 많이 있죠. 도대체 외로울 시간이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죠. 다시 옛날 지었던 범죄를 다시 하도록 분리로 나간다면 혼의 작용이 일어나고 또 마음에 그런 게, 이게 마음에서 완전히 빼내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빼내버리면 이제 혼의 작용이 안 일어날 텐데 말이에요. 자,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음을 영으로 온전히 일구지 못했다 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영의 기운이 충만해지면 혼의 작용을 제어하기 쉽지요. 순간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 해도 바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체험해보잖아요. 아마 초신자라게도 믿음 1단계, 2단계인 분이라 해도 성령 받고 기도 불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가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는 혼의 작용을 다 덮어버리잖아요. 혼의 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다 얼마든지 해버려야 내가 충만하니까. 영으로 안 들어갔다 해도. 그런 체험들을 다 해보면서 성장하셨을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과 바라보는 것, 세상을 취하다가 이제 이 충만함을 잃어버리면 다시 혼의 작용이 나온 걸 봐요. 그러지만 어차피 결국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해서 다 빼내버려야 할 작용 아니에요? 그런데 빼내버려서 영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사단의 역사 안 받고 혼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 사망 이런 죄들이나 이런 육신의 혼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평안하다고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에요. 염려 그지 걱정 안 하니까.
또 사단의 역사 안 받으니까 내가 또 죄를 지을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으니까 그때야 참 평안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감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떠올랐다고 설령 내가 충만함이 다시 충만함 찾으면 육신 떠올랐다 해도 바로 영의 생각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나 영으로 들어간 사람은 바꾸고 뭐하고 할 것도 떠오르지도 않으니까 떠오른다면 혼적인 작용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온전치 못하기 때문에 희미한 뭐라고 할까요? 그 작용이 남아있기 때문에 떠오를 수 있지만 또 순간에 지워집니다. 그러나 온영으로 들어가면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려지지가 않아요.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이런 말이 유괴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떠올리려고 안 해도 자꾸 떠올리는데 이건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오르는데 그러니까 유괴 사람이 이해가 안 되죠. 그러지만 여러분 영으로 돌아봐요. 그러면 이해가 되나 안 되나. 온영으로 안 들어와도 영으로만 들어와도 제 말이 다 이해가 돼요. 네, 본인들도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그래도 살아가니까. 근데 거기에 더 발전해가지고 온영으로 들어왔다고 그럼 떠올리려고 해도 안 떠올린대.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전에 말씀드렸죠. 밝아보던 사람은 이성이 다른 남자 여자를 보고 여자가 남자 밝아를 봐도 이 요동하지 않은 그런 게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밝아보셨구나로 끝나버려요. 음욕이나 이런 것들이 요동하지 않아요. 일어나질 않아요. 자, 영으로 들어가면 육신의 생각은 아예 떠오르지 않지요. 온영이 되면 떠올리려 해도 안 떠오릅니다. 이처럼 마음이 영으로 일궈진 상태에서는 혼이 영의 지배를 받아 영으로만 생각하게 되지요. 반면 영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육의 기운이 힘을 얻어 혼의 작용이 활발해집니다.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거나 절제하기가 어려워지지요. 육신의 생각은 모든 죄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생각하는 분들 이게 곧 사망이라면 내 결과는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사단의 역사를 받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뭐 보면 생각이 떠오르는 분들 육신은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게 영의 생각만 하는 사람은 그게 생명이요. 영생 길을 가는 생명이 되고 그리고 평안. 예, 참으로 평안해요. 마음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것만 해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질병이 틈타리라 재앙 만나리라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왜 돈 모아놓고 터벌고 내가 만약에 살다가 어떤 병이 오면 또 병원가 또 수술비 뭐뭐 다 해야 되니까 하여튼 죄다 쌓아놓고 살아야 된다 생각이 되고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돼 육신을 생각하고 있으니 기도에도 응답이 옵니까? 안 오지요. 육신의 생각 내가 하고 있으니 하나님과 원수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안 오고 구해도 오지 않고 두드려도 안 열리지고 찾아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말씀했습니다. 예, 할 수가 없어요. 하려고 마음이 안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유 예를 들어 암이 딱 걸렸다 그러니까 저 믿음 좋으니까 믿음으로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한번 기도받아보고 두 번 받아보고 안 되니까 결국은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 이런 거 봅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게 되죠. 근데 자기가 만약 그렇게 됐다고 해 또 그러면 자기도 통일한 그런 행함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믿음을 내볼 수 없는 거예요. 죽는다. 이거 수술 안 하면 죽는다. 뭐 이렇게 되면 자기도 그 믿음을 못 내보여요. 그러니까 육과 영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영의 사람은. 누구 눈치 보고 해서가 아니에요.
내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믿음이 내가 기도받으면 치료된다,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랬나, 아니면 연단인가, 내가 아버지가 치료하니까 믿어버리니까 아무 상관이 없죠.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뭐 믿음 자체가 있어버리니까 믿음대로 되어버리는 거지. 육의 사람은 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하려고 해도 되질 않는다 이 말이야. 이렇게 육의 사람에게 아 믿음대로 하세요. 왜 믿음 못 내보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야.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내보여요? 그동안 믿습니다 했던 이거는 생각 속의 믿음이지 내가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영적인 믿음이 아니니까 옆에서 아무리 뭐라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씀을 듣든지 영으로 생각하고 영으로 받으면 오해가 되지 않지요. 반면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면 오해하고 판단하며 정죄까지 낳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아담이 육에 속한 혼의 작용으로 인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하와의 마음에 심겨진 욕심이 죄의 열매를 맺기까지의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아담이 하와의 말에 왜 그렇게 순순히 응했는지를 말씀드렸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수많은 죄의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지요. 어떠한 죄의 유혹을 받는다 해도 그것에 응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개인의 자유의지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아담은 자유의지로 죄를 지었지만 성도님들은 오직 의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달려갈 길을 다 간 후에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섰을 때 의의 면류관을 받아 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네, 하와는 미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남편을 줬는데 아담 씨도 그냥 뭐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도 않고 받아 먹었어요. 왜 받아 먹었다고 설명했나요? 왜 받아 먹었다고 아시겠어요? 왜 받아 먹었다고 했는지. 마찬가지 여러분, 누가 날 미혹했는데 내가 미혹에 넘어갔다 아니에요. 내가 미혹 받으려고 하는 그 속성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미혹을 받은 것이고, 또 간음이 있다 저거 뭐 미혹에서 내가 했다가 아니고 상대가 미혹해 주기를 원했으니까 나도 미혹을 받은 것이에요. 나도 간음하고 싶고 음욕하고 육체를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상대가 미혹을 올 때 모른 척하고 거부한 척 하다가 슬금을 내주는 게 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욕심 사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불법을 행해서라도 돈을 벌고 싶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누가 불법인데 정당하지 않은 건데도 미혹해오면 이래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미혹해오면 또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마음이 없다. 내가 정말 나는 정도 없고 법 지키고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런 마음만 톤독하다면 누가 미혹한다고 넘어가는 거 아니고 누가 속는다고 해서 속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도 걸으면 누가 속여도 내가 속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알고 속는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알고 속는 것은 내가 속을 그 상대를 위해서 그냥 어느 정도 선까지 해서 딱 마무리 짓는 거니까. 물론 이제 그런 작용은 이제 시간으로서 못하지만 그래서 내가 알고 속는 거예요. 모르고 속을 때 속는 거지 알고 속는 거는 피해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선악과 아담 하와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미혹하고 들어왔는지 또 어떻게 미혹받았는지를 깨달아서 아버지 자유의지 속에 결코 미혹당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환자형 기도하는데 요즘에 UFO 출현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참 대전에 여러 많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또 여기도 미국 스포츠 경기 생방송 중에 UFO 포착에서 나와 있는데요. UFO를 생방송 낸 거예요. UFO 아무지가 내도 네티즌들은 뭐 해서 또 별의별 말 나죠. 뭐 조작이다, 뭐다, 뭐다 하는데. 이거는 조작이라고 할 수도 없다고 나왔네요. 왜? 생방송으로 나간 거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서울 도심서도 UFO 발견, 조작은 적 없어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건 미국 생방송 나간 경기장에 이렇게 해서 전 세계가 이렇게 실제 나타나고 하는 걸 그렇게 방송도 나라에서 많이 하고 우리나라도 저 어느 방송 했었죠? 한 달 정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아직도 참 뭐 조작이다 뭐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요. 조작도 한두 번이지 전 세계가 떠들썩하고 봤다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데 무조건 조작이다. 공중에 날은 새를 잘랑했다 뭐 했다고 하면 참 안타깝지요. 당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포항 마음있게 남성계 회장 김정훈 집사입니다. 너무나 축복된 간증에서 이렇게 당회장님께 글을 올립니다. 저와 아내는 누나의 전도로 복된 재단에 인도받아 신앙생활 시작했으나 믿음이 없는 아내는 11조 드리는 일과 자기 생계에 맞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장길자가 되었고 저와 아이들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 재단에서 펼쳐지는 표적과 기사, 희한한 능, 기이한 일 등 최근에는 오로라빛 등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싶었지만 아내는 듣기 싫어했습니다. 저희 권유로 할 수 없이 두 주에 한 번씩 대회만 드리는 아내가 갑자기 당회장님에 대해 물어오고 매주 교회 나오겠다고 하고 11조를 드리겠다고 하며 당회장님 저서를 읽기를 좋아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고 있었는데 아내의 꿈 얘기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꿈에 젊은 당회장님께서 오셔서 아내가 울고 있으니까 마음껏 울라고 하시면 어떤 때는 이제 그런 때 있어요. 우는 사람 달래지 말고 그냥 마음껏 울어라. 그냥 속인 다 풀어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마음껏 울라고 하시며 아내의 머리에 하얀 세마포를 씌워주시고는 계속해서 바라보고 계셨다고 합니다. 꿈속이었지만 너무 울어서 실제로 베개가 홍곤이 젖었고 잠에서 깨었는데도 계속 울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는 당회장님 말씀이 믿어지고 당회장님 모습이 사랑스럽게 느껴진답니다. 꿈속에 그냥 젊은 당회장님은 나왔는데 그나마 또 사랑스러워지고 이 당회장님의 은혜 받고 이렇게 참 믿음이 생겨가면 당회장님 사랑스러워지는 거 여러분 대다수 뭐 다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거 끊어버리고 이제 사랑하지 않고 영 사랑할 때는 다 느끼는 감정인데요. 그 이후부터는 당장만 믿어지고 당장의 모습에 사랑성이 느껴진답니다. 또한 제왕절개 수술을 하기 위해 허리에 맞은 주사 때문인지 항상 허리에 통증이 있었고 날씨가 궂은 날이면 더더욱 통증이 있었는데 꿈속에서 기도받지 않았지만 13년 된 고질병인 허리 통증을 치료받아 너무나도 행복해하며 처갓집 식구들에게까지도 전하겠다고 합니다. 꿈으로서 회개의 영이 임하고 성령받아 치료받은 것 같습니다. 당회장님의 기도로 무수한 이들이 치료받지만 이렇게 꿈으로도 당회장님의 권능을 사람의 마음을 한순간에 180도로 바뀌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니 너무나도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축복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10년 정도 다니던 직장이 있었는데 거기는 1년에 3개월 정도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할 수 없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 성수를 위해 사표를 썼습니다. 회사에서 나오기 일주일 전에 주일 성수 할 수 있는 일터로 인도받았습니다.
문제는 가족들은 포항에 있는데 저는 울산에 있는 직장으로 인도받았지만 주일 성수할 수 있게 기쁜 마음으로 혼자 울산에서 1년 3개월 정도 지내고 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다시 포항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직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심하는 중에 이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아서 11조 100만 원 이상 드릴 수 있는 축복을 받았고 입사한 지 1년 7개월 만에 또 하여튼 승진도 하고 이름은 제가 회사 이름을 생략하겠습니다. 저 얼마나 감사해요. 이렇게 이런 마음이니까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도 사표 내버리고 주의를 지키는 거 찾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셔서 이제는 11조 100 이상 200에 아마 200 드린다고 했나 곧 드린다거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택도 올 때도 같은 편지 주신데 아미티비 근무하던 분인가 편지 주신데 그것도 꿈에 나타나서 자기 가족 누가 이렇게 치료를 제가 기도해서 치료받았다고 한 적이 있던데 시간이 없어 차에서 못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꿈에 나타나서 치료 참 많이 해주세요 제가 꿈에 나타나서도 꿈에 나타난 치료해 준 건요 백발백중이에요 왜 제가 회개됐다든가. 아니면 뭐 회개를 가르쳐주고 온다든가 해서 하나님과 담이 없을 때 아니면 어떤 분은 회개가 안 돼 있어도 꿈에 나타나 치료해줘요. 네. 그 중심을 본지라 중심이 이렇게 치료받으면 바로 180도로 변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는 살 수 있는 이런 중심일 때는 아직 회개가 안 됐어도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인데요. 그래서 회개 뭐 주님 말씀도 모르니까 회개 그런 거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나서 180도로 변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럴 경우는 그렇게 역사해서 치료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믿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치료해줘도 죄 버리지 않고 죄악 중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환자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마디 신경조직세포 성령이 불러불러 되어 깨끗게 해주시 원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화상을 통해 예배되는 전국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GCN 시청자들 만민TV 이 시청자들이 아버지 또 러시아의 블라지미르 오시포프 총회장 러시아 만민교단 목회자 및 일꾼 전체 21일 다니엘 기도회 및 닐레이 금식을 통해 모두가 속히 영으로 들어가고 러시아의 만민치협력교회가 확대되며 선교센터가 건축되어 선결복음과 목자의 사역을 널리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빛의 힘을 러시아의 에브게니 스미 이린스키 목사 러시아 만민교단지 협력교회 확대를 위한 포르네시 리베츠크 크루스 그 지역 출장이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의 할릭 바르 의원 노동장의 사무총장 9월 10일 노동당 차기 당수 투표 행사가 매끄럽게 잘 진행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또 이스라엘 다니엘 노젠 목사 9월 9일부터 10일까지 사이프러스 니코시아 3개 교회 연합 집회를 위한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파키스탄의 샘슨 제이콤 목사 9월 9일부터 28일까지 나우루 지역 목회자 만남 및 치유 집회를 위한 출장의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필리핀의 조찬영 목사 9월 12일과 13일 올 크리에이션 이사회 멤버 대상 세미나 잘 인도하도록 축복해 주시며 말레이시아의 지정훈 목사 3개월 비자 연기와 1년 체류비자 취득이 형통하도록 일본의 마에다 하루노부 머리 함몰 내추럴 경련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이 말을 우즈베키스탄 알렉산드로 김 칸경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이 말을
페루의 그레파 가스테야노스 하지 정맥류로 인한 다리 쾌양, 성예별로 덴바고 깨끗함, 인도의 바베쉬 잔이, 염증성 피부 질환, 또 편평, 태선, 성예별로 덴바고 깨끗함을 인도의 니카레시 여행사로부터 돈을 되돌려받고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또 안성교에서 9월 19일부터 동북지역 선교 출장 27일부터 29일까지 난낸지 손수건 집회 모든 일정이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원제 인터넷 중독에서 해방되도록 주의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우쿠즈 화재 사건이 잘 정리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계약 기간이 잘 지켜지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9월 첫째 주 인빅토리 시청자 및 독자로부터 온 아버지 기도 요청, 아버지 한 주에 또 747건, 아버지 또 TVN의 러시아 시청자들, 아버지 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안수해 주시고 주여 응답해 주셔서 치료해 주셔서 아버지 모든 기도 제목들대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유행성 눈병이, 아버지 눈병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눈병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어린아이에서 장년까지 눈병이 옮지 않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눈병아 물러가라, 눈병아 물러가라. 아버지 전염되지 않도록 모든 눈 지켜주시고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병아 물러가라, 빛의 말, 영육간의 강건함이 보라, 영육간의 강건함이 보라, 고혈압, 저혈압, 당뇨도 물러가고 암, 삼기말기, 전이된 거, 폐병, 모든 피부병, 모든 질병, 균들 다 물러가라, 성예불로 템받고 깨끗한 말 받으라, 빛의 말,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이부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 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